21만 4,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L바이오닉스입니다. SL바이오닉스, 은,는 동사는 2007년 7월 4일 반도체 에너지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 3월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SL바이오닉스로 변경되었음. 블루, 백라이트 유니트. 는 현재 동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며 동사는 2013년 삼성TV 블루의 플립칩 채택으로 크게 성장했음. 동사의 플립칩은 광속과 방열 특성에서 수평형 칩을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레드 AP 웨이퍼 및 칩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7년 7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초소형 반도체 소자의 하나인 플립칩 기술을 기반으로 한 레드 칩을 개발하며 주요 제품은 TV 백라이트 유닛, 블루, 용 레드칩과 조명용 레드칩이 있음. 대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플립칩 레드의 반사층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바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고객사인 루멘스향 스카이 시리즈, SL 시리즈 등의 플립칩 수주 위축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에 정체하였음. 대시 대손 상각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크게 확대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대시 마이크로 레드 시장의 확대와 UVC 레드 사업 강화 등이 기대되나 전방 TV 사업의 수요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16일 기준 장마감 SL바이오닉스의 시가총액은 2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L바이오닉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25위입니다. SL바이오닉스의 상장 주식수는 7,358만 2,600세 주입니다. SL바이오닉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L바이오닉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5배, 12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 마이너스 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4억 원,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50억 원입니다. SL바이오닉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04% 사인이고 유보율은 1990.5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8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7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6.89이며 전일 대비해서 5.07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L바이오닉스의 2023년 1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6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SL바이오닉스의 종가는 306원이며 주가가 SL바이오닉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SL바이오닉스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L바이오닉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